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이 카세레스 직종을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더더욱 공략해야 돼요. 많이 못 나왔고요.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나가고 있는
제가 이번 월드컵 때 가장 기대를 해봐야 되는 선수라고 봅니다. 이번 교체로서 뭔가 우리 대표들에게 활력이 있지 않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조규성 일단 싸워줍니다. 다시 조규성 두 명 사이에서 이강인 패스 선주로 황인범 교체된 쪽에서 이강인입니다. 이강인 자 이강인님 돌면서 네, 이거는 어차피 뭐 골이 되면은 이런 상황은 VAX에서 정확하게 보게 돼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 교체에서 굉장한 의미는 역시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강인 선수 있는 거 뭐 저 깜짝 놀랐거든요. 자, 더 경기는 뜨거워지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교체였고요. 완전 30분 남 지났습니다. 앞쪽으로! 계속 열심히 뛰지만 누레지가 공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란 거네. 연결도 좋았어요 사실. 잘 잡았었고 또한 슈팅 차트가 났을 때 과감하게 의심하지 않고 슈팅을 때리는 모습 분명히 우리가 왜 수비를 해야 되는 이유인지 선수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슈팅이었거든요. 왼발로 많이 트로차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연계 과정 그리고 조규성으로부터의 첫 슈팅이 빠른 시간에 나왔다는 거 우리한테도 이 슈팅의 의미가 자신감을 가져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노는 게 좋은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조규성은 이번 시즌 K리그 득점왕입니다. 득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왼쪽에서 김진수 지금 우루과이가 빗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디딤발과 정말 놀랍습니다. 저거 만약에 잘라본 거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원더 헤더예요. 그렇대요. 네. 저게 감각인 거죠. 저거는 유네즈의 슈팅이 크로스로 만드는 강제 어시스트. 그렇죠. 네. 이게 골 냄새를 맡는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본능적인 움직임인가요? 네. 지금 정영 선수가 이번에 패스가 연결됐으면 사실 위험했거든요. 카바니가 안쪽에 있었고 플레이가 시원시원하고 아주 스피드도 빠른 선수이긴 합니다만 정교하고 세밀한 선수는 아닙니다. 아직 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직 조금 더 발전의 여지가 있는 거죠. 발베르데가 중앙에서 포기해받는 데라크루스 교체 투입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이에요.
개인적인 수술과 킥 능력이 좋습니다. 벤타크루, 손흥민과 벤타크루가 아주 보고 있습니다. 데라크루스 발베르데 오른쪽 벤타크루, 손흥민, 손흥민 벤타크루 왼발 크로스 가만히 돌면서 헤딩. 베르데가 몸을 날렸지만 이미 골라인을 벗어나 뛰었습니다. 선수가 여전히 나이가 많아도 저 이른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의 아크로바틱한 장면을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벤타크루가 올라왔는데 카바니의 머리까지 맞췄다는 것은 카바니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몸을 던졌던 마티아스 비니아 조금 전 교체킬 땐 우리가의 왼쪽 끝에 안드로 페디스트리가 빠지는군요. 이게 아라스크레 카이트 아닌가 모르겠어요.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데라크루즈와 이강인 뒤쪽에서